최근에 탈모가 많이 빠르게 진행된 분들은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탈모 치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봤을 때 좀 예상되는 분들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근데 사실은 미리 알기는 좀 어려워요. 하지만 약간의 경향성은 있습니다. 최근에 탈모가 많이 빠르게 진행된 분들은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. 그리고 나이가 어린 분들, 모발을 생산하지 못하고 5년 이상 지난 모낭은 약치료나 우리 탈모치료 효과가 좀 적은 편이에요.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. 젊을 때 일찍, 그리고 앞머리보다는 정수리 쪽, 여기 M자 탈모가 조금 생긴 보다는 머리 속 탈모가 막 비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분들이 탈모치료나 탈모약에 효과가 좀 더 좋고요. 아예 잔털이 없이 막 맨질맨질한 분들보다는 솜털이 익으면서 좀 살아있는 분들이 좋아요.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다른 부분 모발은 되게 굵은데 탈모 부위만 얇아진 분들도 탈모 치료 효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.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모낭 주사라든가 저진 레이저 치료를 또 같이 하시면 좀 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이 또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약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리고 효과 좋아요. 약 멈추지 말고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